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인트로를 원래 했다가 뺐다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한 주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헬로우고스킬과 개인 상담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연애연 채널도 같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샤플 시작하겠습니다. 불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좋은 한때네요. 직업운 그리고 공부운 등이 좋은 때이기도 했고요. 취업을 원하시는 구직자분들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냥 적당한 데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들어갈 수 있다. 나의 학과, 나의 커리어를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문가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나의 업적이 사람들 귀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좋은 시기다라고 해요. 근데 스스로는 사실 마음이 잘 잡히는 시기는 아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뭔가 좀 튀고 싶은 정말 걸출한 어떤 큰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단한 어떤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내 일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기업으로의 연계라던가 취업 합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미 면접까지 다 본 상황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웬만하면 여기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까지도 보여집니다. 거래 계약의 흐름보다는 협조를 하게 되는 어떤 흐름은 있어 보이긴 하세요. 그게 이후에 굉장히 큰 이 사업하시면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괜찮은 인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망원경의 카드는 시드 월드라는 카드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행동력을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건지 계획을 세워라 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운데 고양이가 우네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미래 계획을 동시에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순조롭게 풀려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들어오는 일만 예전에는 주먹구구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일을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돈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서든 아득아득 벌어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우리 회사의 우리 사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괜찮고요. 학업운도 좋습니다. 어디 이사, 이직을 고민하시는 시기라고 하기에는 현재 있는 곳이 본인에게 찰떡이에요. 그래서 고민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옮겨가기엔 어렵다. 네. 라고 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사회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과의 사이 혹은 내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좋습니다. 대인관계운이 프렌들리하게 좋은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대접해주는 느낌인데 이게 사적인 영역에서도 공적인 영역에 우리 물병자리님들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애정인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얘네들이 나를 맞춰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축하해주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꼬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라고 하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속한 단체 내에서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은 아니구나를 실감하고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는 보여지지만 당장은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동호회를 찾아보신다던가 좀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려고 모색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주부시다라고 한다면은 가족들에게 내가 헌신하기보다는
내 의무로서는 열심히 사람들을 챙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1부터 10까지 다 내가 맞춰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턴 내가 최소한의 것들만 해준다라고 보여져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 내가 내 도움을 필요하는 건 내가 해주겠지만 너네가 알아서 할수 있는 뭐 청소, 빨래 이런 거는 너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킬 가능성도 있겠고, 일하시는 분들도 사업상 아니면 업무상 업무 분장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더 편안하게 내가 가치 있는 일들을 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연애운 보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연애에 별 관심이 없네요. 놀러 가는 김에 혹은 모임에 나간 김에 소개운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진 것보다는 별다르게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꽂혀서 다가오는 느낌인데 나는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시는데 굉장히 좋은 합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있다면 그걸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보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 시간을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인되는 커플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맨날 놀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는 회사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에게 오픈도 할수 있다는 거죠. 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두 분의 사이가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노력을 더 집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집중할 시간에 일을 더 한다라던가 아니면 차라리 쉰다라고 하는 거죠. 취미생활이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사이가 안 좋아서는 아닌데 나 스스로는 사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던가 예전에 내가 바랬을 때그 사람의 어떤 위로와 공감을 바랬을 때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서 포기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실망해서 좀될 대로 되라. 뭐 제가 나한테 오고 싶으면 오겠지. 이렇게 마음을 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물병자리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물고기 자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투 오브 컵 커미먼티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떤 거래 계약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겠다라고 하고요. 교수님의 사사를 받는 학생의 모습일 가능성도 있어서 윗사람들, 특히 공부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연구직들이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때입니다. 혹은 혼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코딩, 프로그래머, 뭐 프리랜서 등등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네요. 소소한 행진수도 있고, 신규 프로젝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더벌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하셔도요, 어딘가에서 돈을 보내줘서 그 돈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유롭게 쓰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Religious 스펙터스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어떤 연관된 사람들과의 합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벌꿀의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편하게 가도 된다, 쉽게 쉽게 가도 된다. 왜냐면 벌꿀은 뭐 어떤 한 방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꾸준하게 꿀을 모으고 겨울을 비축하고 겨울까지 준비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꿀벌처럼 일하고 좀 쉬기도 하시면서 일상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중요한 한 주가 되시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의 어떤 생활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학생이라면 꾸준히 공부하면 되는데 돈이 꾸준히 있는 때이고 직장인분들도 뭐 일에 대해서 큰 문제가 터지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는 좀 염증을 느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내가 발전해서 좋은 곳으로 이직하고 싶다라던가
어떤가? 다른 일 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현재 하는 그 일 이상의 어떤 좋은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 그냥 꼬박꼬박 잘 하고 돈도 가능하면 저축하고 알뜰살뜰 절약해서 가야지라고 본인의 일상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는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어디 놀러 가시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러는 느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딱 한 사람, 연인, 친구, 가족 이런 사람과만의 시간만 중요시하고 그 외에는 일로 채우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취준생이라고 하신다면은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도 맞는데 뭔가 대기업 공채 이런 느낌보다는요 인턴을 시작한다라던가 수습으로 우선 시작한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잘 발전시킨다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모습도 있네요. 그리고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신규 뭐랄까요 소비자들, 고객들이 들어오거나 거래처가 생겨서 여유가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되겠다라고 스스로도 안정을 좀 찾는 느낌이에요. 노력을 계속 해나가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베스트 라이프 릴레이션십이라는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전에 알고 지냈던 동료, 친구들,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정보를 주거나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알려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준을 준비한다,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경쟁 PT를 해야 된다 등등 어떤 상황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윗사람, 경험자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더 좋은 때가 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사이직의 흐름은 딱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금전운이 괜찮은 때이지만 너무 흥청망청 쓰면은 안 될 정도의 운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율한다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일도 꾸준히 잘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겠습니다. 한 주가 굉장히 평탄해 보이네요. 그럼 연애운 볼게요. 뉴페이스가 등장하는 시기네요. 나한테 호감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 사람과 연인이 될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카드상으로는 같은 어떤 업종에 있는 사람, 일하면서 만난 사람, 이라던가 나와 어떤 공통적인 연이 있는 사람과의 합이 좋아요. 그래서 생판 모르고 정말 생뚱맞게 알게 된 그런 인연보다는 내가 매일같이 얼굴을 보는 뭐 헬스장 보이라던가 매일 카페를 가는데 예쁜 알바생이 있다라던가 그런 안면이 있는 사람과의 합이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플분들은 두 분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맺어가는 흐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둘이 오붓하게 매일같이 붙어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주중에는 각자 일에, 돈벌이에 집중하시고 공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공부하다가 주말에 하루 데이트 찐하게 하고 요런 일과 사랑의 밸런스가 잘 잡히는 한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회운은 재회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 나 만나잖아 그러면 이런 점은 좋을 거야 라고 나를 끊임없이 어필해야 돼요. 가령 금전적으로 나 여유가 많다라던가 나는 내 일을 신중히 꾸준히 열심히 하니까 너가 실직자를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라던가 나를 좀 긍정적으로 어필을 해야 제외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더 자세한 리딩을 원하신다면 개인 상담과 헬로우보스키를 이용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장미의 카드가 떴어요. It will never rain roses라는 카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카드가 떴네요. 뭔가 본인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가령 너무 힘든 일들을 그만두고 싶다라든가 좀 더 편안한 일을 하고 싶다라든가 회사에 불평불만을 가지신 직장인 분들 혹은 뭔가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아, 내가 커리어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구나,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등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는요, 내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바라기만 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버티기보단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은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시거나 아니면 왜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업무상 필요한 일이 아니라 왜 자질구레한 일들 있잖아요.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는 때입니다. 근데 지금 딱 확고하게 이직을 할 수 있다, 퇴사를 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스카웃된다 이런 흐름은 없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카드들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Worth Waiting For 이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사 이직을 바란더라도 이 시기에 바로 옮겨간다 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지켜보셔야 되는 시기예요. 본인이 열심히 뒤져보고 뭐 이사 갈 매물을 찾아보는 모습은 있는데 확고하게 아 여기다 라고 정해지는 매물을 찾을 수는 없는 때 같습니다. 이직운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때 같아요. 그래도 커넥션 그리고 더 시크릿 우먼이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노력하는 게 현명한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카드상으로는 여기저기 쏘다니는 우리 양자리님들이 보이기 때문에 출장 업무 이런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이고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커리어적인 거, 사업적인 거를 밀고 나가기에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터지거나 어떤 내가 판단하지 못했던 트렌드가 바뀌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커리어나 돈벌이에 집중하는 때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돈독히 하는 게 오히려 이 한 주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친구가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 멀리 있는 결혼식을 다녀오시는 게 낫다는 거죠. 일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봐라 라고 하고요. 여기 결혼식의 카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한여름에 결혼하실 수 있죠. 가실 수 있네요. 가정주부라고 하신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좀 자주 다툴 수 있는 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집을 나가거나 이게 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깐 그 가족 구성원들이 싫어져서 자꾸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대인관계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 친한 내 가족, 친구 이런 사람보다 좀 안 친한 사람들과의 합이 더 좋아지는 때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연애운 보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뭔가 나에게 관심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다면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을 해줄 수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과의 어떤 합이 좋아서 서로 마음이 가서 알아가는 썸을 타시는 흐름이 많이 보여집니다만 좀 진중한 관계를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이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맞춰주기 좀 어려운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던가 해서 조금 본인이 너무 갑작스럽게 마음을 다 뺏겨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막상 사귀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사람 너무 힘든데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건 거죠.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주 싸우고 연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면 관계에 화해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커플분들은 조금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한때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과 내 연인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네요. 재회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재회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고자 뭐 스토리를 본다던가 아니면 나를 찔러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100% 재회를 위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급발진해서 다시 만나자라고 지르거나 상대방에게 뭔가 따지고 싶은 게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은 한 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보스킬과 개인 상담 연애운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뭔가 일적인 변화가 있거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실망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적인 영역의 사람들과의 얘기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사회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직장 생활 내에서의 어떤 실망감이라던가 퇴사를 생각하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때네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객분들이라기보단 사실 같이라는 분들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동료라던가 알바생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과 결이 맞지 않아서 내가 그냥 이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카드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좀 가려보려고 하시는 황소자리 분들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편이었네 라던가 회사 측에서 나를 생각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어떤 이런 실망감이 보이는 때로 차라리 이런 시기엔 저는 좀 피하라고 많이 말을 해드리거든요. 뭐 회사에서 지옥복든 어떠든 간에 병가를 대고 쉬신다던가 연차를 내시거나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하루 이틀 쉬시거나 일주일 통으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때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안 서고 그냥 아노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불안한데 이 시기에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멀리 있다라던가 아니면 나와 엄청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컨설턴트라던가 뭐 상담자라던가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오너,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거래 계약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뒤로 미뤘다가 시작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문제가 클수 있고 일이 완전히 그냥 와해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취업 취준은 만약에 이런 시기에 내가 어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크게 있는 운은 아니고 이사 이직의 흐름 이랑 결이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사를 해야겠다 해서 간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현재 있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라던가 여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게 되는 상황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운도 생각보다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호감을 보였던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연애운으로 볼게요.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단절됐던 사람이 다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때인데 이게 그렇게 좋은 때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엄청 상처 줬던 전 남친, 전 여친, 썸남, 썸녀 등이 다시 나에게 호감을 표현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감정이 많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예쁘게 다시 사귈 수 있냐에 대해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남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황소자리님들 입장에선 self-respect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의 길이 제일 중요하고 나를 존중하면서 내가 힘든 어떤 시련을 주는 사람은 내가 버리고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재회운도 좋지 않다 라고도 말을 하겠습니다. 커플분들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금전적인 어떤 문제라던가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뭐 동성일 수도 있겠죠. 다른 연애 후보자들과 꽁냥대는 걸 알아서 내가 홧김에 헤어지자 라고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님들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존재는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인 상담, 헬로 오브 스킬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연애적으로 긍정적인 때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운에서도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여럿이 되는 흐름. 그래서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지냈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옵니다. 꼭 연애 상대가 아니어도요. 그렇다 해도 지금은 거미줄의 카드가 떴거든요. 본인이 아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쪽에다가 쓸모가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에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이 시기엔 한두 명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흐름도 있거든요. 모임에 나가신다던가. 근데 그 상황에서 물론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고자 다가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진의를 판별해 내가는 눈을 나에게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즐거운 한때가 되실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보다는 사실 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마음이 가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시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지금 커리어적인 것들은 좀 안정궤도에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사업도 어느 정도 돈이 벌려진다라던가 사람들의 입소문이 탔다라고 해서 돈은 잘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좀 여유를 갖고 사람들을 더 만나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학생으로 친다면 취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내가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연애를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라던가 사람들과 소통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 취준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충분히 가능한 때이기도 하고요. 이사 이직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드상으로는 셀프 브랜딩을 하시면 1인 개인 브랜딩을 하시면 되게 좋은 때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면 되게 좋은 때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그런 관련 분야의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사람들에게도 나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해 놓고 그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게 나에게도 이득이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본인이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지내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뭐지? 쌍둥이 자리 굉장히 뭔가 유식할 것 같고 뭔가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애네? 하고 뭔가 좀 흥미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에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들에게 성의를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신다던가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나 또한 어떤 도움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보답을 하셔야 유지가 되는 관계라고 말을 하겠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노력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배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대충 다 읊어드렸는데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때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와 함께 어디 놀러 가시는 그림, 리조트에 놀러 간다라던가 바닷가에 펜션이라도 잡고 가신다던가 아니면 소박하게 집 앞 공원이라도 가족과 함께 우르르르 뭐 도시락 싸서 나가신다던가 이런 것도 보여지는 때라 너무 대내외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때다라고 말하겠네요. 그럼 대망의 연애운 볼게요. 사실 이 카드 보자마자 연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회운은 진짜 집중해서 봤다면 연애운은 그냥 술술술술 나옵니다. 이 시기에 나 좋다고 소개 좀 시켜줘라고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가 아니라 우리 쌍둥이 자리님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관심 있으니까 나한테 소개 좀 시켜줘 하고 쌍둥이 자리 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성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 그리고 소개 그리고 뭔가 합석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나가보셨으면 좋겠고 재회운과 새로운 연애의 운이 함께 보여지는 그런 흐름도 보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를 굳이 묻는다면 뉴페이스보단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더 우리 쌍둥이 자리님들 입장에서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치만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연예인 채널에 이 동일한 주제로 올린 것도 있고 헬로고 스킬에도 있거든요. 개인 상담을 받으셔도 좋겠고 아무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존재가 많아서 내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도 잦아져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둘 다 데이트해도 되잖아요. 썸 타기 직전에는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커플분들이라고 하셔도 결혼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시그널을 받는 때입니다.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라던가 가족들을 소개받는다던가 가족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부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와 화목한 시간 아니면 자녀 계획을 세워서 뭐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재회운은 또 좋네요. 재회운이 있는데 두 분 사이에서 사실 좀 신경 쓰이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썸 타고 있는 상황이라 내 입장에서는 재회도 가능하지만 뉴페이스랑 지금 썸 타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들어왔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운은 좋고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즐겁고 정신없는 한 주가 되겠다. 굉장히 부럽네요. 그럼 쌍둥이 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개자리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순무의 카드, 비트의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소개해주는 어떤 일들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큰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 소소한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니면 기술자? 기술자라기보단 개발자분들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일하는 분들과는 정말 찰떡궁합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소울메이트 카드가 두 개나 떴네요. 그래서 협업을 하더라도 나랑 마음이 맞는, 결이 맞는 사람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조별과제를 하더라도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갈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취준 합격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소개를 받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지세요. 가령 알바로 시작한다라던가 아니면 단기 계약을 하신다던가 하는 등 확고하게 정규직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나는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금전운이 좋은 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부터 뭔가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투자를 하고 이제 그 투자를 늘려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꼭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당장 돈벌이가 안 되더라도 꾸역꾸역 하는 어떤 성질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인스타를 시작한다던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 좋다고 하는 어떤 매니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당장은 내가 돈을 벌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러진 않지만 1년 정도 뒤면은 잘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블로그나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카드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어떤 관료제의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무직보다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예술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의 카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팬들이 생겨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 나 잘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분들도 진로 고민을 하신다면 너무 뭔가 회사에 들어가야지 라던가 전문적인 스펙을 쌓아야지 라는 것보다는 본인의 예술성이라던가 SNS를 활용한 어떤 진로들도 고려를 해봐라, 여기부터는 좀 시도를 해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어떤 오너,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 프리랜서분들도 나의 어떤 전문성, 나의 어떤 똑똑한 점 이런 거를 어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마케팅의 결을 그런 좀 즐거움으로 가져가신다면 더욱더 나의 명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나의 팬들, 고정 손님들, 거래처를 늘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주부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제자리에서 잘하고 뭐 남편도 자기 일 잘하고 이러는 느낌에 가까워요. 근데 아이를 출가시킨 어머니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구나를 알고 마음 놓는 그런 흐름에 가깝지 않나 싶네요. 요즘에 자식분들 걱정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카드들이 떴다면 굉장히 걱정 마시라고, 자기 살길 알아서 잘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과 알게 되는 흐름입니다. 썸에 시작되는 흐름인데 이 사람이랑 사귄다면 정말 편안하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조건이 좋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 둘 다 학생이거나 둘 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입지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는 짓이 다 이쁘고 그냥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하게 애정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연상 연하의 카드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커플분들이라고 해도요, 서로에게 아 우린 진짜 완벽한 짝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소울메이트, 정신적인 궁합도 좋고요, 섹슈얼리티,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연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하는 흐름도 보여지세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대화를 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확실히 재회가 된다라는 카드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 만났을 때 정말 소통이 잘 됐고 온전히 정말 뭔가 계산 없이 사랑했다라는 감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연락을 지속해 나간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브스킬 개인상담 연애운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자리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개성이 사람들 눈에 많이 뜨이는 때입니다. 근데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 게 구설수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리딩을 많이 해드려요. 유명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많아질 수 있다, 조심하셔라 라고 리딩을 해드리는 편인데 우리 사사자리님들이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일적인 어떤 성취가 있었거나 본인의 매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자꾸 내가 뭐 하나만 하면 욕을 먹거나 아니면 그렇게 잘났는데 우리들에게 뭔가 나눠주지 않는다라던가 사사사리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구태여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라던가 그런 관심과 구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First Life Relationship이라는 카드도 뜨셨기 때문에 이전 사람들이라 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앞날에 함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계를 끊거나 손절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예전에 나의 잘못을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좀 불편함을 나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사살이님들 입장에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딱히 지금 있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만 준다 싶어서 끊어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사 이직 혹은 뭐 취업 합격 이런 느낌보단 하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흐름에 가깝고 퇴사를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손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이 그려지네요. 전문성을 갖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예술가 분들이라고 하셔도 조금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도 퇴사를 고민하시는 때인데 만약에 퇴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줘야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속이 많이 상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에는요,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주 뜨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버텨야 된다면 그냥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Unrequited Love라는 카드도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이런 것보단 살갑게 대해주고 더욱더 신경을 써주는 게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사 이직을 고민하지만 당장 옮겨가긴 여의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맞춰가면서 갈 생각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이제 가족들과는 정말 우린 남이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이런 시기에는 쉬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차라리 휴가를 가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려놓은 연차, 여름 휴가를 요 시기에 쓰시면 현명하게 힘든 시기를 가볍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럴 때는 좀 시비구설이 많이 들수 있어서 휴양지 가면은 왜 술자리에서 싸움 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 많은데 안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라리 공부 아니면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싱글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바라고 다가온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생각보다 별 생각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주자리님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좀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 혹은 그 사람과 자꾸 트러블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 외로워서 같이 있게 되신다면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 사사자리님들이 호감이 있어서 만났다기보단 당장 내가 외로워서 만나게 될수 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역풍을 맞게 될수 있다라고 해요. 왜 마음도 없는데 만났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너무 쉽게 가벼워지지 말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고요.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네요. 서로 많이 싸우게 될수 있고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헤어질 수도 있는 때라 유의하심이 좋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재회운은 크게 없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어요. 사실 재회하고자 하는 이와 뭔가 얼굴을 보거나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은 하실 수 있다라고 뜨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바에는 이 시기 지나서 다른 시기에 한번 다가가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리딩은 개인 상담, 헬로고스킬, 연애운 채널을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녀사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과의 카드가 보여지네요. Releasing yourself. 이 시기에 조금 일보다는 내가 즐거운 취미활동들,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Worthiness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것보다 낫다라던가 돈은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라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람들 아니면은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뤘던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자라고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Worth waiting for이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일은 꾸준히 하시겠지만 내가 일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어떤 성공을 얻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루의 루틴을 잘 짜서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커리어적으로 일적으로 어느 정도 매진을 했다 하면은 이제 저녁에는 밤에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쓰자 이렇게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카드들 보면은 다 안정감에 대한 어떤 멘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It is safe you to love라는 카드도 그렇고 지금 굳이 무리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보다는 그것도 가지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즐거움을 내가 즐기더라도 막 정말 다 내려놓고 놀고 이러기보다는 직장인들이 놀아봤자 저녁에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노는 정도가 끝이잖아요. 그 정도로만 지내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면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여행도 여기서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그래서 일 냉철하게 잘 하다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말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시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시거나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취업 합격, 시험 합격이랑은 조금 결이 달라 보여요. 오히려 하반기에 좋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달 정도 더 내가 신경을 써서 그 이후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많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사 이직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매물은 보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근데 마음에 결심을 했다 정도지 이 시기에 옮겨간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대외 활동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공부, 커리어, 내가 하는 사업을 집중을 하는 그 상태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상을 꾸려나가는 그런 흐름에 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시기는 아닌데 이미 조금 비빌 언덕이 있어 보여요. 마음 놓고 써도 될 긍정적인 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읽혀지네요. 그래서 리딩해드릴 게 없어요. 본인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도 딱히 없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연애운으로 볼게요. 싱글이신 분들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의를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하겠 있어서 진짜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선뜻 마음을 못 열어가시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일자리에서 만나신 어떤 관계거나 대놓고 연애하자고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 원래 지인이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관계성에서 썸을 타기 시작하는 흐름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갈팡질팡 처녀자리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랑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썸을 타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흐름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확고하게 사귄다, 안 사귄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않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본인이 마음을 여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을 하겠고요. 이제 커플이신 분들은 커플이 되기에는 커플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연애 자체에 흥미가 떨어지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연애는 약간 부가적인 거고 일에 더 집중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밀린 적이 많으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연살인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내가 뒷전이다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거에 좀 감정이 많이 상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재회우는 재회가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연락이 올수 있는 시기는 맞는데 대화를 하다가 재회에 대한 결정을 포기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우리 천연살인님들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 다시 잘해보자고 하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꾸 그냥 나 이렇게 지냈어 저렇게 지냈어 이러고 재회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우리 천연살인님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여주지 않거나 해서 아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연락을 한 거면 나한테 마음이 있긴 한 건데 재회하고 싶지는 않은 건가? 찔러보러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때다. 하지만 관계는 우선 이어질 것 같아서 연락은 이어질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좀더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자세한 리딩을 바라신다면 헬로우브스킬 개인 상담 그리고 연애운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런프리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뭘좀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 혹은 어딘가에서 벗어나는 분들, 둘다 있으실 것 같은데, 체리엇의 카드도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들은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한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혹은 하던 일에 어떤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거기에 더 전력 투구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만남도 있을 거예요. Chemistry Commitment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던가, 나를 더 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좀 시원하게 풀려간다라던가 고민하던 것들을 뒤로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에만 몰두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좀 노는 데 빠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러 가자. 여기 보면 소년이 물고기를 들고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데 놀러 가자고 하는 얘기에 어디 멀리 뭐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술자리 사람들과의 교류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적인 거, 커리어적인 거에 사실 몰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남, 교류하는 자리에 더 집중하게 되는 흐름에 가깝고, 근데 본인이 이제까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놀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시원하게 놀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돈을 뭐 너무 펑펑 쓸것 같진 않은데, 여행 가다 보면 왜 돈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만 주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스타의 카드. 조금 본인이 뭔가 바라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뭐, 데뷔를 바랬다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더 트레이닝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외 파견을 약간 도피처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신다면 휴학을 결정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연수 다녀올 겸해서 쉰다던가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원하게 즐겁게 놀고 사람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시면서 스트레스를 풀면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너무 한계치까지 받아온 것 같아요. 그거를 내려놓기 위한 활동을 하셔도 참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Spiritual Maturity라는 카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나아갈 길이 멀고,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온 만큼, 시원하게 논 다음에 아주 본인의 어떤 놓여진 의무, 압박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온다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논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가 있어요. 이사, 이직 가능해 보이는데 취업 합격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단 현실 타협을 해서 들어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결정해서 급하게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홍보가 되게 잘 돼서 사람들이 나의 브랜드를, 나의 사업을 잘 알아주는 때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긍정적이네요. 근데 그 속에서 본인은 스트레스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그치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한주 동안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나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돌직구로 나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라고 아주 대시를 끊임없이 해오기 때문에 그 기세에 밀려서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진 않을 수 있어요. 썸은 타고 싶고 즐겁지만. 왜냐면 사회적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나보다도. 연하기 때문에 아 귀찮을 것 같아 싶어서 우선 그냥 우리 재밌게 놀기만 하자 하고 썸을 탈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기 위한 썸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시간 맞으면 놀고 먹자. 요 정도에 가깝지 않나.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불붙이듯 정말 끈적해질 수 있는 때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김에 우리 화끈하게 놀고 오자. 어디에 돈뭐 텅텅 쓰고 오자. 이렇게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 때예요. 다른 분들도 놀러 가는 흐름이 많았는데 아마 우리 천칭자리 분들도 그렇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때가 됩니다. 연락이 없을 거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관계에 대한 진전에서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고생할 게 너무 뻔하대요. 천칭자리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얼굴 더 보자 하면은 보고 연락 오면 연락을 받아주긴 하지만 재회 자체는 사실 미뤄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아준다면 재회도 가능하지만 저는 말리고 싶긴 하네요. 그러면 우리 천칭자리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개인 상담, 헬로우보스킬, 연애운 채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갈자리님들, 스마일 브레스 앤고 슬로우리라는 카드가 떴어요. 거북이의 카드고요. 거북이가 이 귀여운 미소와는 달리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애완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살 날보다 거북이가 살 날이 더 길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 시기에 정갈자리님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카드로 봤을 때는 어디 해외에 나가신다라던가 여행을 시작한다라던가 예전에 내가 끝맺지 못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당장 내가 그거를 결과를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긴 시간을 바라보고 당장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1, 2년 뒤를 보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급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정갈자리님들 아픈 카드가 많이 떠요. 병원 신세를 치거나 아니면 아프셔서 일을 뭐 정말 밤새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창 1년 전에는 매일 뭔가 야근하시고 주말 없이 일하는 우리 정갈자리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 시기는 조금 쉬어가셔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급해지죠. 내가 하는 일을 더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지만 우리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100년을 사는데 1년 뭐 하루 이틀 기분 나쁜 일 있다 해서 거기에 매몰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한 주가 사실은 정발자리님들께 엄청 특이하게 좋은 한 주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무던하게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그러면서도 쉬어가셔야 되는 시기,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잡아가셔야 돼서 아 나는 빨리 일해야 되는데 빨리 더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성공하기 위한 혹은 성숙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루어가도 된다고 스스로를 좀 다독이는 게 중요한 한주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한다라던가 새로운 뭔가 준비, 이직 준비, 휴가 준비, 휴가라기보단 사실은 뭐 이민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워킹 홀리데이든가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본인이 시작하는데 그게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건강이든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나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시면 좋겠고 취업 합격, 시험 합격이랑 결이 좀 멉니다. 네. 내가 소소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일들의 종류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던가 영양제를 좀 먹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방해 수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력자의 존재가 필요하신 때인데, 나를 조금 그래도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도움을 주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갈자리님들이 아,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하고 너무 다 끊어내려고 할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내가 나 스스로를 어필하기보다는 내공을 쌓으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시기엔 공부를 하시거나 자기 수행을 하시거나 이런 활동들이 나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너무 멀리 놀러 나가고 이러는 것도 본인 몸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휴식을 많이 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볍게 근교로 나가는 정도로만 다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싱글이신 분들 나한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이도 있어 보이고, 뉴페이스보다는 사실 재회운도 크게 보여지긴 합니다. 이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림인데 둘다 가볍게 찔러보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갈자리님들이 너무 한 사람에게 나는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가야지라고 진심으로 대하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볍게 들어온 건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실 것 같고요. 커플분들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헤어짐을 고민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만나갈 수 있지만, 사실 예전에 그 뜨거운 열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재회운 아까 언급드렸지만, 사실 좀 찔러보고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누굴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사람을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면은, 당장 내가 만나고 싶은지 아닌지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곁에 오래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일까라던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서 오래 가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를 집중해서 보시고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갈자리님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리딩은 개인 상담, 헬로우포스킬 등을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카드상으로는 조금 대고 안 대고를 많이 판멸하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금전적으로도요, 내가 투자했던 것들 다 뺀다던가 정리한다던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정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소중하게는 예적금을 갈아탄다던가 내가 조금 돈 관리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리고 목돈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서는 사실 이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변화의 카드가 떴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나만 신경 쓰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령 자식을 고려해야 된다라던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혹은 부모님 등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와 의무를 열심히 본인 스스로 입증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흐름이네요. 사실 이 카드에서는 오너로서의 본인보다는 회사 내에서의 나라던가 가족 속에서의 나등 전체를 생각하시는 집단 과 공동체를 더 중시하시는 우리 사수자리님들의 모습이 많이 그려지는데요. 그 안에서 내가 이득을 생각하고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면서 가기에는 지금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은 정말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예전에 내가 입 바른 소리 하시더라도 내가 원래 똑바르게 그냥 남 눈치 안 보고 멘트를 날리는 사람이었어도 이 시기에는 말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들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취업 합격, 시험 합격을 하기에도 좋은 때라고 보긴 어려운 게, 합격은 가능하지만 내가 다운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하향 지원을 한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월급을 삭감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모습, 연봉 협상이 잘안 돼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혹시 재판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는 굉장히 좋게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출혈은 있겠다라고 합니다. 뭐 변호사 선임비라던가 돈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이슈가 아마 제일 큰 한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사 이직의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사업장을 마련하셨다던가 해서 인테리어 하느라 돈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인관계도 사실 좋은 때는 아니죠. 다 스트레스만 주는 때입니다.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상황들 자체가. 그 사람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를 케어해줄 수가 없어요. 그치만 사수자리님들이 이 시기에 나를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t go of those control issues. 특히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회사 내에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입지, 나의 인정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시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좀이 시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의 태도 같은 거에 연연하기보단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실 이 시기에는 많이 놀러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우리 사수자리님들은 돈 아까워서라도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기 아깝다라던가, 만나봤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만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카우셔닝 유라는 카드도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뭔가 적신호가 왔다? 뭔가 문제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리딩을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게좀 문제가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안 하도록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과 소통하기에는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흐름입니다. 나한테 많이 맞춰주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덜 스트레스 받는 연애를 하고 싶다 보니까 나한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을 약간 내가 테스트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그 사람이 힘들 법하게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힘들다 보니까 연락을 잘 못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평판을 나쁘게 흘리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서 적당히 하시고,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부담이 되는 사람은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좋다고 하는 행동들이 내 입장에선 부담이고 숨 막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은데 매력은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헤어진다 어쩐다 이런 건 없지만 서로 싸울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가령 금전적인 문제, 데이트 비용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아니면은 시부모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가족들 간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재회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상대방이 이제 뒤풀이 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재회 자체에 대해서 확을 뗀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사수자리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걱정돼서 좀 세게 말한 게 있어서 그렇지 웬만한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한주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면 개인 상담, 헬로우볼 스킬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소자리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ollow the spark라는 카드가 떴어요. 불티를 한번 따라가봐, 불꽃을 따라가봐라는 카드인데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찾아 나서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몸을 맡겨라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좀 새로운 본인의 어떤 인간관계에 가까운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염소자리님들 경제적으로는 안정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건데요.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 월급 1, 200밖에 못 받는데 무슨 이렇게 말을 하시겠지만 본인이 그 1, 200을 굉장히 따박따박 잘 받고 있고 의식주에 크게 돈 나가실 분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돈 잘 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금액대가 아쉽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사실 지금 부족할 게 없습니다. 뭐 직장이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별다르게 뭔가 문제되는 상황이 없는데 약간 나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줄 사람의 등장이 보여져요. 내가 일적으로 잘 안 풀렸다라고 한다면 일적인 기운이 들어오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귀인의 성별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힐링 패밀리 이슈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족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같이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뭐내 스타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막 엄청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팀 내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맡고 있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나의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인의 도움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왜냐면 이 사람의 호감을 내가 되게 싫어할 수 있다고 뜨거든요. 그래도 귀인의 도움을 좀 받아보셔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Let go of control issue라는 카드가 있어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염소자리님들. 그 고민에 대해서 내가 아예 손을 놔버리는 계기를 그 귀인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또한 뭔가, 아, 내가 다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뭔가 이런 압박감에서, 아, 내가 그렇게 꼭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되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금전운도 안정적이고 주변에 귀인도 보이고 근데 귀인운과 별개로 뭔가 가족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내팀 내와의 관계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과내 사람들 뭐 동기들 이런 구체적인 내가 내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괴리감을 본인이 좀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너무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Follow the Spark라는 카드처럼 그냥 불을 따라가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 자연스러운 흐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라는 카드도 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까지 나의 인생이 굉장히 비관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앞으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의 뭔가 도움은 크게 없을 수 있어요. 크게 도움이 없지만, 내가 꾸역꾸역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시기이고, 귀인운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을 날로 먹는, 꽁으로 먹는 그런 흐름은 아니긴 해서, 스스로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 지겨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좋은 때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어떤 나의 이상 때문에, 나의 어떤 목표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목표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그냥 일상을 잘 지내다 보면 언젠가 내 손에 들어와 있을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않는 것도 우리 염소자리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취업 합격, 시험 합격, 내가 어느 정도 성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근데 상향 지원해서 합격되는 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든지 없는 든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 이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그곳이 그래도 조화롭다,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크게 옮겨갈 수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변화는 본인이 제일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뭔가 헌신만을 바랬던 사람들과 등을 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더 집중하시는 흐름에 가깝거든요. 가족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러면 친구들이 나한테 엄청 신경 많이 써준다면 그 사람들 이랑 더 놀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워낙 많이 놀러 가는 시기인데 우리 염소자리님들은 내 자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소소하게 나를 불러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싱글분들, 사실 저 이거 약간 연애운으로 봤거든요. 특히나 약간 소개운에 가깝습니다. 근데 선이라던가 조건 보고 하는 소개팅 말고 그냥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밥 같이 먹고 술 먹고 놀다가 야, 여기 내 친구 있어. 내 친구랑 술 먹어도 돼? 이런 느낌에서 이제 보는 거죠. 헌팅은 아니고요. 근데 나보다 연상일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내가 처음부터는 마음에 안들수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근데 이 사람 조건적으로 괜찮은 보석이 거나 굉장히 젠틀하거나 둘중 하나는 하시는 괜찮은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친구처럼 만나가시고 썸 타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저는 우리 염소자리님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었으면 한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커플분들은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안정기를 찾아간다고 해요. 앙금이 완전히 다 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본인이 만족을 하시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회우는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해나가 하는 흐름은 있는데 약간 재회 자체에 큰 뜻이 없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 염소자리님은 재회를 하고 싶으셔도 솔직히 재회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딱 연애를 하고자 우리 다시 재회해서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것 같지 않다 싶어서 염소자리님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우선은 주간 운세에서는 딱 사귄다, 딱 재회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더 자세한 리딩을 바라신다면 헬로우포스킬 연애운 채널 그리고 개인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